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별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와 이즈미입니다. 이곳도 변화가 없습니다.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러시아군이 전부 격퇴되는 바람에 사실상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따라서 이동을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방어선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이곳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주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공격 작전을 펼쳤지만 4월 21일에 근소한 이익만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에, 세베르도네츠크, 포파스나에 대한 공격을 집중했고 루비진에서 국지적인 진격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포파스나에서는 제한적인 시가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추가 공격을 위해 동부 우크라이나에 증원군을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크렘린은 마리우폴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했는데요. 아조프스탈 공장에 있는 병력들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도시 전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러시아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폭격은 계속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쇼이구 국방장관과 TV회담에서 마리우폴 전체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아조프스탈 공장 내 우크라이나군을 소탕하는데 3-4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에는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습니다. 2천여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혹자는 이런 러시아의 행동이 아조프스탈 공장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정신 승리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을 포위시켜 보급이 안 되도록 한 다음 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러시아군은 이제 마리우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의 50일간의 항전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마리우폴은 크림반도 쪽에서 올라오는 러시아군과 돈바스 동부에서 오는 러시아군 전력이 하나로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우폴을 점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돈바스 크림해랑으로 이어지냐 아니어지냐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부터 마리우폴이 함락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 50일 넘게 방어를 하는데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의 모든 작전이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데사뿐만 아니라 미콜라이오도 함락을 못 시켰고요. 하르키오도 함락을 못 시켰습니다. 사실상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를 살려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는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된 것이 아니며 아조프스탈 공장에 상전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도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에 의하면 4월 27일 헤르손 인민공화국 창설을 위한 국민투표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크렘린에서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에 하나 이상의 계례국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령을 강하고 이 지역을 영구적으로 점령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든 전선이 고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세계로부터 더 많은 공격용 무기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휴전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둘 다 전선을 못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무기를 제공해주고 있긴 한데 그 수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